홀라! 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모바일 관련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중 일부를 지금 꺼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비를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혹은 스마트폰만 가진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것 외에도 최근 노트북들이 100W 내지 65W PD 충전 방식을 지원하는 제품들도 늘어나고 있고 스마트워치라든지 드론 등 배터리가 들어갔다 싶으면 죄다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충전기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어댑터가 필요하고 또 개별 구매를 하려면 뭐 이런 것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미 해외에서는 멀티 충전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고 엑시노 240W 충전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선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은 심플한데요. 충전기 본체가 있고 유니버셜 멀티 플러그 그리고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외 버전용 플러그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분리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품 내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110V 플러그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220V용 플러그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함께 동봉된 220V용 플러그를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벽에 있는 콘센트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 벽에 딱 붙게 되겠죠. 그럼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쓰기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연장 케이블을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충전기를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충전기가 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GaN IC 칩이 4개나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240W나 되는 높은 출력을 지원하는 모델임에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사이즈가 컴팩트하고 또 제품의 발열 관리에서도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무게는 좀 묵직한 감은 있지만 거치형 충전기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이즈가 중요하지 사실 무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제품의 전원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에 숫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트를 총 6개를 갖추고 있는데 C타입 포트가 3개, A타입 포트가 3개입니다. 제품의 특징 중 하나는 현존하는 모든 고속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최대 100W 출력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는 PD3.0과 PPS 그리고 QC5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자, 나머지 3개의 A타입 포트는 슈퍼 VOC, QC3.0, SCP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포트에 맞춰서 사용하면 완벽하게 고속 충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 같은 경우 애플의 맥북 또는 PD3.0을 지원하는 노트북들은 연결 시 최대 100W까지 출력을 지원합니다. 물론 노트북의 소모 전력에 따라서 출력값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그리고 갤럭시 탭 같은 경우도 고속 충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출력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6개의 포트 중 몇 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포트가 지원하는 최대 출력량은 조절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포트 연결 상황에 따라서 최대 출력량이 조절됩니다. 자, 일단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6개 포트를 모두 동시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실시간 출력량이 확인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100W 출력과 6포트 맥스 출력 시 246W 출력까지 가능한 녀석인데도 이런 식으로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충전기 하나만 있으면 노트북 어댑터도 필요 없고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의 고속 충전기도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죠. 심지어 동시에 고속 충전도 가능하니까요. 자, 삼성의 고속 충전 프로토콜은 PPS입니다. C타입 포트에서 지원하는 프로토콜이죠. 자,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연결하면 39W, 40W 이렇게 나옵니다. 케이블에 있는 거는 41W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제품은 39W, 아까 38W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45W로 안 나오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해서 충전 내내 45W로 충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0%에서 100%까지 있다면 그 충전을 진행하면서 최초 구간은 45W 구간으로 나오고요. 이후 30W 구간으로 접어들고 충전량이 늘면서 서서히 충전 와트 수는 함께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충전기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이 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지 지금 감이 좀 오실 겁니다. 발열도 준수하고요. 테스트하면서 확인을 봤을 때도 소음도 없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제품의 플러그가 무접지 플러그라서 금속면으로 마감되어 있는 제품들은 좀 만졌을 때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거는 뭐 집에 들어오는 전기의 접지 상황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이 테스트하고 있는 저희 집은 접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접지 툴을 쓰고 있는데 미접지 상황에서는 미세 전류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무선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시고 노트북 등을 쓰면서 많은 제품들을 빠르게 고속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트북은 충전하면서 어댑터 대신 연결해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이 현재 와디즈에서 펀딩 중인데 17만 9천원이라고 합니다. 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삼성의 45W PD 충전기 하나가 3만 8천원이고요. 애플의 96W 충전기 하나가 8만 9천원입니다. 뭐 제품의 사용성을 생각해 볼 때 이 제품의 가격이 어떨지는 아마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싼지 비싸지 않은지. 자, 유튜브 러브라촌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